자, 오늘은 동계 침낭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옥상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전거 여행 TV의 플래닝스입니다. 왜 갑자기 동계 침낭 테스트를 하냐고요? 새로운 자전거 여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강원도 고성에서부터 인제, 양구, 화천, 춘천을 거쳐 광화문까지 가는 코스입니다. 물론 풀로디드 자전거 여행입니다. 강원도 산간은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다기에 미리 옥상에서 하룻밤을 지내보려고 텐트를 쳤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근데 동계 텐트 테스트로는 좀 부족하네요. 아침 온도가 10도 정도밖에 안 됐고 좀 더 추운 날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이번 여행의 집결지는 거진 등대입니다. 속초까지 직행버스로 가고 속초에서 거진까지는 자전거로 이동합니다. 서울로 갑니다. 자, 거진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등대가 저 위에 있군요. 산 위에 있는 등대인데 어떻게 올라가나? 웰컴! 방송 하느라 참 우리가 이렇게 네. 놀아. 참 우리. 네. 아니 이 나이에 이렇게 그냥 사람 만나면 즐겁고 그냥 이렇게 춤추면서 저 다가다니면서 찍는 게 보통 일이 등등이야 그냥. 다른 분들은 아직 안 왔죠? 네. 제가 여기 이제 공방 차린 지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요리를 좋아하신대요. 직접 요리하시고 빵도 뭐 이렇게. 그냥 할 줄 모르고 그렇죠. 그냥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갖고 이거는 이렇게 완이라 그래서 차를 다 완처럼 마실 때는 뜨겁지 않고 이중으로 돼 있어요. 아, 가운데가 비었어요? 네. 비었어요? 가운데가 더 있습니다. 구멍 난 걸 막은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들 보면은 이게 물레를 하면 이렇게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다 보면 뜨거워요. 근데 우리 이중기 있잖아요. 옛날에도요. 그럼 여기 있다면 뜨뜻하다고 오래 보고. 안은 뜨거운데 손은 안 뜨겁네. 안 뜨거워. 네. 그러니까 이걸로 제가 상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설명을 드려야지. 그렇죠. 그냥 보면 우리 네. 몰라 지금. 근데 만져보시거나 들어보시면 무겁지가 않아. 이중기인데요. 아니 종만 좋죠. 내가 또 나이 많이 먹게 보이죠. 그 다음에 내일 저녁 내일 저녁은 저녁 정도 야 이거로 10만원 무지개 싸다 내가 온 탓 하지 이번에 딱 지시잖아 필요하신 거 네 저거네요? 네 자 잠깐 너 PD님 됐어요? 네 자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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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네. 오시느냐고. 안전한 음주. 프로 누워도 영원하라. 지부님이 또 금방 사오고 이 작가님이 이런 훌륭한 또 공간을 주시고 아유 별말씀. 고맙습니다. 아 이제 텐트도 또 등대 위에까지 올라가서 치려고 한참 자전거 끌고 올라가야 돼서 네, 네, 네. 야, 저거 언제까지 저 경사진데 끌고 올라가지. 저쪽에 굉장히 서부 전선은 별것도 없으면서 이 뭐냐 부대를 통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까다로운 지역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없고 가장 좋은 북한강 길 자전거 길이 잘 돼 있는데 제가 볼 때 세계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화천의 평화읍댐에서 바로 춘천으로 내려와서 북한강길을 타고 그 가다가 청계천 들어가서 광화문에서 만세 부르고 끝내자. 이제 그래서 북방 KR는 일단 코스는 그렇게 잡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춘천부터 쉽지 뭐. 그냥 뭐 그냥 룰라랄라지. 이번에 우리가 탐사를 해보는 겁니다. 약간 좋은 인연입니다. 서로 그 자기 닉네임이라든지 또는 자기 근황이라든지 자기 상황을 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이 제가 뭐 전반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네요. 하나만 네, 좀 자세하게. 네, 크라우치입니다. 뚜루드월드 네. 함께하는 데는 처음인데요. 초년병입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네, 초유주용설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회를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먹겠습니다. 네, 박배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행차입니다. 이번에 우리 뚜루드월드에서 추진하는 북방 KRT를 뚫어라! 이게 이번에 우리한테 주어진 미션입니다. 꼭 우리가 아름다운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산항제입니다. 구도정주는 다 해봤는데 이 북방루트를 못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그 놀농 쉬놈 해서 살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 행동하는 게 아주 즐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강원도 고성에는 윤궁방의 주인장이고요. 네, 도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시작이 좋습니다. 시작이 좋아. 시작은 좋습니다. 왜 이제 KRT냐는 이제 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미국에 가서 보니까는 이제 TAT라 해서 트랜스 아메리카 트레일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미국 횡단길이라든지 미국이 자전거길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자전거 여행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연한기에 미국 그 독립기념일에 프로그램을 제시를 했는데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그걸로 막 전문가들 모아서 만들어져 나가는데 우리는 자전거길이라 해서 국가 정책상으로 4대강이나 동해안길 이렇게 만들어졌지 정말 이게 자전거 여행길인가 저를 항상 의문시했어요.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자전거 여행길을 어떤 식으로 구상이 됐는지를 봤을 때 대한민국을 정말 소개할 수 있는 길 대한민국을 한 바퀴 돌면은 아 이 벌써 강만 따라가고 동해안길만 가는 거랑 또 다른 느낌 이런 거는 이제 생각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대한민국을 한 바퀴 뺑 도는 여행길을 생각하고 이제 KRT라고 해서 우리가 코리아 라운드 트레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쭉 남해안, 동해, 서해안 또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KRT면 경주라든지 또는 안동의 하회마을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아름다운 이런 지역들을 연결해보자 연결한 거고요. 지금 이번에 간 게 이제 마지막으로 북방길인데 북방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DMZ길인데요. DMZ길이 북쪽 길을 이번에 우리가 이제 단체로 이렇게 가보기는 처음인 거거든요. 하여간 한 우리가 5박 6일간 아름다운 길을 잘 만들어 봤으면 하고요. 저는 뭐 그냥 은퇴 이후에 지구 한 바퀴 돌아보겠다고 맨날 자전거로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해안길이 너무 어렵습니다. 아, 자전거를 타고 들락들락들락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내 나라 내 땅을 밟아보자. 일주 그러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그 다음에 DMZ 이런 식으로 일주를 생각하는데 서해안 길이 너무 어렵고 들락들락 하다 보니까 짜증나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의미 없게 서해안을 저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 오히려 여기 저 남한강 길로 해서 네. 오천길 진짜 충청도의 속사를 볼 수 있는 이 길이 금강길 좋지 않느냐
이런 우리가 이제 토이들을 해보고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서해안길을 빼버리고 밑에서 네. 맛보기라고 그쪽으로 그래. 보고 그 대신 금강에서 금강길 타고 나서 군산에서 새만금으로 해서 백수해변으로 해서 저기 너무 아름다운 길이 많습니다. 이쪽으로 와, 예. 저기를 우리 대한민국의 서해안길로 잡자. 와. 이제 이렇게 해서 신안으로 해서 목포까지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가 서해안이냐 하면은 엄밀히 따지면은 저 땅 끝까지예요. 땅끝. 네, 우리가 보통 서해라 그러면 네. 서해의 기점을 해남 땅끝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목포나 진도는 남해안이 아니고 서해안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지,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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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하면 그렇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남해안을 섬과 올망도망 연결해가지고 네. 부산 가면 부산 5-6도가 동해안의 기점입니다. 그래서 해운대는 엄밀히 말하면은 동해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어떤 지리학상이나 아,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근데 정서상으로는 해운대가 무슨 동해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가는데 보통 동해안으로 올라가다 보면 저게 500km를 너무 지루하게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경주하고 그 다음에 안동 하회마을을 외국인들이 많이 가고 거기를 지나가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영국 유황이 다녀가가지고 네네. 그래 홍보가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면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길이 대구로에서 이렇게 낙동강을 타고 올라가면은 너무 또 경상도 그쪽 북도의 속사를 보면서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본 겁니다. 여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태백으로 올라가는 안동서부터 예. 그렇죠. 여기가 거기서 뭐 조금 그 청량산을 태백 올라가서 태백에서 예. 산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좀 힘든데 예. 그 대신 굉장히 볼 것도 많고 만족도는 높습니다. 그래서